035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은는 동사는 국내 1위 포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쇼핑, 디지털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공/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비롯한 다양한 IT 인프라 및 기업향 솔루션 제공을 확대해가고 있음.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웹툰, 스노우, 네이버 제트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했음. 2022년 12월 말 기준 네이버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100개. 전년 말 대비 27개 기업이 증가하고 2개 기업이 감소. 기업 개요 대시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를 기반으로 서치 플랫폼, 검색 및 디스플레이 광고, 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 등, 핀테크, 네이버페이 등의 사업을 영위 대시 또한 웹툰, 제페토, 브이라이브, 스노우 등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신사업으로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분야에도 진출하였음. 대시 2021년 5월 북미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인수하였으며 브이라이브와 하이브의 위버스 통합 플랫폼을 론칭, 플랫폼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지도 향상 기대. 재무 대시 기업들의 디지털 광고 집행 확대와 함께 서치 플랫폼 및 커머스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네이버페이 거래액 증가, 웹툰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및 지분법이익 감소, 대규모 중단 영업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국내외 경기 둔화로 광고, 커머스 부문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북미 최대 중고 패션 플랫폼인 포시마크 인수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5월 16일 12시 50분 기준 장중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34조 2,0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위입니다. 네이버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404만 9,085주입니다. 네이버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네이버의 퍼은 44.99배이고 추정 퍼은 3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9.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8.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만 1,65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634원이고 추정 EPS는 5,90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7배, 15만 1,6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8만 3,632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 153억 원, 13,255억 원, 13,04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 450억 원, 16만 4,776억 원, 6,732억 원입니다. 네이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4번지 56%이고 유보율은 15만 2913.1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86이며 전일 대비해서 5.5%